자, 일렬 쪽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2022년형 신형이고요.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자, 어떠신가요? 나름 찌뿌둥한 가을 하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대 차량 동시에 출고가 되는데요. 비교 영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ABP 컬러, 즉 오로라 블랙펄 컬러고요. 오른쪽에는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인데 모두 하이루프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출고되는 영상입니다. 자, 앞쪽에 있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순정 하이루프만 올리고 실내 리폼 쪽 아무것도 안 하는 그대로 순정 상태로 출고가 되는 영상입니다. 즉 기아에서는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생산한다고 제가 누차 설명드렸고요. 일렬 쪽엔 12.5인치 보조 모니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기본이죠. 현재 유튜브 실행 전. 그리고 새들 브라운 컬러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가 없고 아트원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이렇게 새들 브라운에 순정 시트 2223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커튼 없이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센터 쪽에 블랙 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순정 상태로만 보아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순정 상태와 전체적으로 비교 환영한다고 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 차량은 수원 전국시사에 있는 부산 경남 카투유로 출고가 돼서 어떤 리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트원 본점에서 풀 튜닝해서 나가는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인데 본 차량도 역시 육지가 아닌 제주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생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실내 쪽에 하이루프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입니다.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모니터 시청할 수 있고 소리는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 즉 카니발 시동을 켜지 않고 2시간 이상 이렇게 조용히 유튜브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습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면 바닥 쪽에 2열, 3열, 4세대 꽃이죠.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쓰이는 누티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보증하고 항상 청결 유지하며 여기다 다른 매트 절대 깔면 안 됩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크림 베이지 컬러, 즉 화이트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본 차량은 한스 글로벌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제주 여행 시에 한스 글로벌 이용하시면 본 차량도 더불어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석 쪽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있는데 캠핑 등은 이렇게 스위치를 가운데 쪽으로 놓으면은 캠핑 등이 들어옵니다. 즉 야간에 짐을 싣고 내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후석 쪽 이렇게 개방을 해볼 건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시인성, 즉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쪽 돌돌돌 독립 시트 그리고 후석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3D 매트 옆에는 기아 지급품 그리고 털이게 있고 3D 매트 아래쪽도 한번 걷어내 볼 건데요. 이쪽. 자, 후석 쪽에는 다 아시다시피 9인승에 있는 싱킹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본 차량은 둘둘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둘 그리고 싱킹 시트는 드러내고 이렇게 글로벤 수납함을 장착을 했습니다. 글로벤 수납함도 한번 열어 볼 텐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지만 견고합니다. 더불어 45kg 이상의 싱킹 시트를 떼어내고 본 수납함을 설치를 하면 얻는 점 첫 번째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그리고 그물망에는 세차 도구 등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 고정 잡소리 안 나게 고정이 됩니다. 이 상부에는 80kg 이상 무거운 짐을 올려도 끄떡 없다는 거. 즉 다시 말해 45kg 이상 차체 총 중량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가벼워지기 때문에 연비 향상은 물론 급제동 시에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차려 됩니다. 물론
어쩌다 구인승이 탈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4열의 싱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해도 좋지만 평소에 구인승 탈 일이 1년에 한두 번이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이렇게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글루벤 수납함을 장착을 합니다. 물론 검사 때에는 다시 싱킹 시트를 장착할 수가 있는데 6개의 볼트만 사용하면은 끝. 자, 이렇게 후석 쪽에서 둘둘둘 6인승, 원래는 9인승인데 6인승으로 이렇게 출고되는 모습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차량은 실내를 마치 요트 분위기 같은 요트 바닥 그리고 크림 베이지 화이트 컬러로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을 선택을 했네요. 제주도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 쪽 전면 쪽 설명 추가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두 대 차량 출고되는데요. ABP 컬러 측면 쪽, 1열 쪽부터 한번 열어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1열 쪽 한번 열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2022년형 신형이고요. 이렇게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지만 아톤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트 그레이 모두 수용한다는 거. 더불어 이렇게 풀 트리밍과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면은 실내 분위기, 자, 어떠신가요? 고급 외제차 못지않게 이렇게 깔끔한 크림 베이지 컬러 풀 트리밍까지 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컬러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매번 설명드리지만 실제로 빵빵한 쿠션 30mm 이상 되죠.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가 있다는 설명 자주 드렸습니다. 자,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전에 있고요. 자, 바닥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매트 트렁크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봤고요. 2열 쪽도 한번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1열, 2열 동시에 비춰볼 건데요. 측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장착되어 있고 역시 2열에도 크림 베이지 쿠션과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도 역시 한번 더 비춰볼 건데요. 이중 구조, 즉 햇빛,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상당히 우수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4세대 신형 카니발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상부 측도 구현 설명합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순정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그리고 실내 등 순정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현재 조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센터 쪽에 블랙 컬러 선택을 해서 나름 잘 크림 베이지와 어울립니다. 자, 아트원 하이루프 특징 무시동 상태,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가 들어왔고요. 소리는 가운데 웰컴 등과 순정 부품 사이에 있는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즉 무시동 상태에서 화면이 들어온다. 자체 보조 배터리 2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름입니다. 그리고 펠리시에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밑으로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도 자랑하면서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이솔랍 방 전체적으로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 및 냄새 차단 효과 아주 뛰어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대의 차량이 출고되는데 한 대는 아트원 지사로 가서 리폼을 추가할 예정,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아트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서 제주도로 출고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튜닝 등을 볼 수가 있고, 요즘은 기아에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주문 넣으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아트원에는 이렇게 사전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 약속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공개 댓글 한번 참조해 주시면 차량 구입 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리무진은 기아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닌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도 역시 동일한 투명 특장으로 생산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Remember what I told you about